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남자분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적어놨네. 아, 깜빡하고. 네. 아, 네. 네, 볼펜이 어디 갔어요? 네. 어, 볼펜 여기 있습니다. 네. 안 적으셨어. 네. 아, 적어야 돼. 네. 아, 죄송해요. 네. 안태현입니다. 안? 태현이요. 안? 태현이요. 태현 씨. 네. 네, 우리 연세가요? 아, 30살입니다. 아, 30. 오, 좋다. 그러면 2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5년 전에 생겼으면 25살에. 네, 대학교 때. 변함없이. 네. 와, 바꿀 용이 없어요? 네? 바꿀 용이 없어요? 없죠. 없죠. 전 네. 그때부터 결혼 어떻게? 생각하고. 아, 처음서부터 결혼할 생각으로. 아, 이 여자다. 아, 이 여자다. 네, 이 여자다. 첫눈에. 네. 이야, 쉽지 않은데. 아, 근데 내가 봐도 잘 만났어. 살림꾼이야. 뭐 살림을 아끼려고 하잖아 벌써부터. 되게 착해요. 착하고. 네. 오. 이쁘고. 좋아 좋아. 이야,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산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예.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살아보래 그냥. 어. 네, 간단하네 그냥 간단해. 어. 아, 5년 됐댔잖아. 근데 사귀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죠. 네, 살아봐야 돼. 아, 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어때요? 네, 이 조언을 해줘야죠. 네. 또 가고 싶으세요? 네, 뭐 그 얘기는 뭐야? 좋다는 얘기야. 아, 사람을 바꿔서. 예, 큰일 났구나. 똑같지 않나? 바꿔도. 또 바꾸는 거지. 아, 참. 큰일 났네. 나중에 이렇게 우리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60이 넘으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도 60이 넘어가지고 네. 살아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그냥 네. 다시 태어나도 여자친구. 다시 태어나도 오르지 여기. 네. 이야, 다 처음엔 그러죠? 그죠? 네, 다 그러죠. 아. 네, 처음엔 그랬대. 다. 나 잘했어? 아. 그럼 언니는 어떨까? 언니는 다시 태어나도 생각해 보야 된다잖아. 야, 너 보자. 아니 오늘 뭐 화해해서 왔는데 싸울 것 같아. 이제 또 며칠 삐질 것 같아. 그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잘 불렀어. 너무 잘 불렀어요. 네. 원래 아군들은 다 좋다 그래. 뭐 난리나 그냥 좋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편한가봐.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자친구도 잘 불러야 되는데. 둘 다 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죠? 쏘면 뭐 쏘는 거죠? 아, 쏘는 건데, 그래도. 한 사람은 성공해야지. 네. 네. 무슨 하겠습니다. 노래 불러줄 거예요? 네, 포지션의 I love you 한번 불러볼게요. 네, 포지션의 I love you. 네. 노래는 좋은 거 골랐네. 네. 이게 사실 근데 부르려면 은근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가봅시다. 네. 어쨌거나 들어봐야지 알지 뭐. 네.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자, 박수. 박수.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 되겠죠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잘 들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네요. 네, 자 봅시다. 네, 뭐라고들 하시는지. 네, 자 포시의 I Love You 이 노래는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띄워주는 네, 그런 노래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네, 일본 노래가 이제 원곡인데 네, 번안곡으로 이제 불러줬습니다. 네, 자 뭐라고요? 앞부분은 본인은 감미롭게 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있으나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약간요. 저쪽에서는 뭐 고음불가요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원더우먼 언니 출동시키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러시네요. 자 그래서 몇 점을 주셨습니까? 네, 네 높이 올라가냐고요? 네 높이 올라가죠 이 노래. 네. 70점? 네. 70점 또 75점 네 또 우리 그 앤님이나 레벤스님 네 초음음님 전부 다 줘봐요. 네. 85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거는 오늘 이상하게 왜 그러지? 질투하는 것 같아 두 분의 사랑을 그지?
네. 70점. 초범률도 70점. 전부 다 70점 되네. 네. 그죠? 네. 아, 그런데 80몇 점까지 나왔잖아. 네. 위로받아야지, 뭐, 그거는. 네. 자, 우리 원더우먼 언니 어디 갔어? 네. 원더우먼 언니, 에스카게이트 출동을 해야 되는데, 네티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홀에서 쌈나도 원더우먼 출동시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술 돌릴 때만 출동을 해요. 네. 네. 한 명씩 돌리는 걸로 하고, 네. 자, 우리 사랑하시는 분한테. 자, 이렇게 만나서 뭐 행복하다, 뭐 첫눈에 반했으니까 뭐 앞으로 영원하자라든가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자기야, 내년엔 꼭 결혼하자. 네? 내년엔 꼭 결혼하자. 내년엔 꼭 결혼하자. 아, 내년에 결혼 계획 있는 거예요? 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때? 그거는 신부의 마음대로. 신부? 오, 가을? 오케이, 가을. 오. 아, 가을에 이제 결혼식을 내년에 할 계획이랍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얼라들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 노래 잘 들었어요. 네, 그죠? 아, 우리 N님이 뒤늦게 65점을 주네. 아, 눈치도 없어라. 다 70점 주면 같이 70점 주